거대 양당의 집결과 조국 혁신당의 약진으로 대한정당을 자처한 개혁신당은 지금 지지율이 조금 정체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마술사로 불리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정관리위원장은 아직 남은 한 달 동안 개혁 작업에 매진하면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강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저 짧게 이거부터 좀 시작하죠. 앞서 박용진 의원 전화 인터뷰 잠시 들으셨을 텐데 네. 오늘 그 결선 투표 정봉주 전 의원과 서울 광북을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박용진 의원이 뭐 워낙 광북을 해서 예. 국회의원 노릇을 잘해왔기 때문에 광북을 따질 것 같으면 박용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1차로 이 3자 대결에서 박용진 의원이 아마 3자 대결에서 1등을 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예. 그거는 저거 확인된 건 아닌데. 아니, 그래, 확인된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양자 대결을 하면은 맞아. 박용진 의원이 뭐 어느 정도 뭐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믿는데 그거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어떤 공천에 대한 저 중도층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에 의정 활동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분이 지금 이 핸디캡이 뭐냐면은 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었기 예, 예. 때문에 30% 감산. 30% 감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를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이 오늘 자 동아일보 이 정치면 사면을 보니까 이재명, 반국민 세력인 윤정권 심판, 한동훈, 운동권 종북 세력 합체 저지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어제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양당 대표가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나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돼 있는데 예. 두 당이 선거를 놓고서 이렇게 서로 간에 비방하는 걸 보고 어쩌면 난 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선거에서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서 이 국민들로부터 자기네들이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의 선거의 방법인데 예. 이건 무슨 선거를 마치 전투하는 식으로다가 선거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양쪽이 서로 잘한다고 보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 예. 저런 식의 소위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난맥상에 빠져 있어가지고서 정치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는 전혀 취급도 못하고서도 예. 엉뚱한 무슨 사상 논쟁 같은 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정치 정당으로서의 올바른 행위인가 하는 것에서 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일단 그러면 양당이 짠 이제 구도 좀 보고 그다음에 개혁신당 어떻게 갈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짜고는 이 구도 반국민 세력이 윤정권 심판이다. 이건 잘못 잡은 프레임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똑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무슨 저희 반국민 세력, 정부가 무슨 반국민 세력을 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 말 자체도 이상한 얘기고 예. 물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심판이라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더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두 정당이 지금 예. 지난 2년 동안에 하는 행태 또 지난 그 20년 동안 소위 두 당이 번갈아 오면서 10년씩 집권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나도 못한 정당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이 국회를 지배할 것 같으면은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가서 중간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지금 한국 그 소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옳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은 다 심판론이잖아요, 위원장님. 저 민주당은 윤정권 심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았는데 그럼 개혁신당이 잡고 있는 이번 선거의 구도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개혁신당 내가 지금 최근에 저 들어간 지가 한 2주쯤 된데 예. 그 사람들이 뭐를 지향하는 정당인가 하는 것에서 내가 굉장히 회의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개혁신당이. 아, 개혁을 하면 뭐를 개혁할 거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그래도 비례적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또 무슨 뭐 제3지대 합치나 어쩐다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외면을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끼리 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발생을 시켰는데 예. 그래 이제 서로 다시 헤어져가지고 좀 개혁신당은 개혁신당 나름대로 뭐 참 선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지금 공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예. 이 당이 처음 지금 생기지도 불과 한 두어 달밖에 되지를 않아가지고서 예. 이 당의 기반이 제대로 이 확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좀 그러니까 그렇겠죠. 여론조사상에 볼 것 같으면은 뭐 지지도가 그게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개혁의 신당에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에 얼마만큼 노력을 경주를 해가지고서 성과를 얻을 것이냐 하는 예. 여기에 달려있고 이것은 사실은 오로지 유권자가 판단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양당 정치 체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끌고 갈 거냐 예. 그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 제대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것을 못해가지고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대로 유권자들이 수용을 하는 거냐 예. 또 유권자들이 그렇게 양당 정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정치가 잘못했다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판단이 4월 10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 정당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에 와서 뭐라고 지금 미리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말씀하신 개혁신당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 개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했습니다. 지난 5일에서 7일 무선전화 면접조사고요. 조국 혁신당은 6%, 개혁신당은 3%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글로벌 리서치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8일에서 9일 전화면접조사고 조국 혁신당 7%, 개혁신당 3% 나왔어요. 오늘 말씀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위원장님, 이 저 정당이 총선을 치를 때 뭔가 딱 내거는 선명한 구도, 프레임,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윤정권 심판, 뭐 국민의힘의 뭐 종북 세력 심판, 운동권 심판 이런 것처럼 개혁신당은 뭐가 있습니까? 딱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 교체. 정치를 바꿔야 된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 돼가지고서는 예. 한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너무 딱 들으면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올바른 얘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정치가 바뀌지 않고 않을 것 같으면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사실은 거대 정당에서 총선이나 대선을 진두지휘해서 승리로 이끄신 경험이 너무 많은데 이 소수 정당에서 하신 거는 처음이잖아요. 아니 그건 뭐 이게 뭐 소수 정당의 처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 소수 내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예. 뭐 뭘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좌절한 예. 처했기 때문에. 예. 그 싹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짓밟혀버린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그냥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움을 주는 예. 거기 때문에 예. 내가 뭐 거기에서 뭐 커다란 성과를 갖다가 내가 기대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이번에 뭐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얻거나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의석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저희 의석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은 양당 사이에서 그래도 좀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소임은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당 지지율부터 높여야 되는데 지금 3%면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례대표 한석 나올까 말까 아, 그치, 그러니까 거죠? 나는 한 달 동안 뭐 해야 될까? 선거라는 건 결과를 봐야 아는 건데 예. 지금 나타나는 이런 뭐 여론조사만 가지고서 단정을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어요. 2016년에 내가 민주당 선거를 가다 관장을 할 적에 예, 예. 그때도 뭐 여론조사 상으로 올 것 같으면 굉장히 나빴고 뭐 심지어 예. 80석이냐 60석이냐 하는 이러한 비방도 들었거든요. 예. 그게 판서 분석이라는 게 당시에
당 자체의 판세 분석도 80석도 안 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예, 예. 했었어요. 예.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뭐 단 한 석 차이였지만 민주당이 일당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 미리서 뭐 어떻다고 뭐 이런 단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16년 때는 저 공천을 예를 들면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좀 강성 의원들 몇 명 컷오프 시키면서 민주당이 아마 좀 바람이 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개혁신당에서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떤 마술을 부릴 수 있을지 아니 마술이라는 게 내가 무슨 마술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뭐 특별하게 내가 특별한 뭐 재주가 있어서 선거를 갖다가 네. 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제3시대 정당 중에서 조국 혁신당은 좀 굉장히 지지율이 좀 그래도 예상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국 혁신당은 아니든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좀 혁신 세력이라는 것이 예. 일부 빠져가지고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민주당 이탈표들이요? 그 이탈표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 이 부분에 대한 실망한 공천에 지지자라고 대해서 보십니까? 실망한 패거리들 모르면 민주당 예. 자체에 소위 말하는 알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결국 민주당과 한 몸이다. 뭐 이런 입장. 뭐 결국 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탄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빠질 거라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 뭐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수준에서만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한편에서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이 부상하는 거는 나름대로 좀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져갔기 때문인데 개혁신당은 뭔가 좀 노선이 불분명한 건 아니냐. 선명하지 않은 건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소위 개혁신당을 만들 적에 네. 뭐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것에 대한 뚜렷한 것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어요. 예. 사실은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은 소위 개혁신당의 개혁이라는 것이 뭐를 개혁하려고 해서 생겨난 당이냐 이것을 좀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부터라도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치교체 이거 말고 뭔가 선명하게 개혁의 대상과 방법 이거를 제시할 게 있을까요? 아니 선명하게 개혁을 제시를 하려면 정치개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경제사회개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치가 지금 참 제대로의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사회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사회 지표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으면 뭐 이게 과연 선진국에 맞느냐. 그리고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이 별로 이렇게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못 느끼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냐. 예.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출생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율을 보이고 있고 빈곤율은 뭐 최고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소위 굉장히 예, 불안해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것이 지금 뭐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한국의 뭐 양극화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이 양극화라는 것이 무슨 소득의 양극화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지금 양극화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모두가 다 지금 지표가 나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이 두 당이 지금 국회를 지배하면서 거의 전투화가 가까운 소위 정치 투쟁을 갖다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갖다 단행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뭐 개혁신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예.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위원장님. 이준석 저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 대구를 가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당선 안 되면 생존이 정치인으로서 생존이 힘들 거다라고 이제 최근에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얘기한 게 내가 이제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예.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내년에 국회에 진입을 못 하면은 예.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이번 선거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소위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성을 출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화성을 출마는 뭐 본인이 뭐 저 여러 가지 여기저기 검토한 끝에 거기가 본인으로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건 아닌 거죠? 나는 그런 추천, 난 누구 개인 보고 뭐 하라는 그런 추천을 안 해요.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요. 비례대표라고 비례대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 네. 대표가 일선에서 용감하게 뛰지를 않고서는 그 당에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화성의 그 선거 구도하고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화성이 원래 민주당에게 좀 원래 유리한 지역인데 거기다 국민의힘은 또 이준석 대표 맞춤형 공천한 것 같아서. 그 화성 선거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긴 선거구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쪽에 소위 주민들의 연령이 굉장히 낮으니까 자기 젊은 소위 세대로서 다른 곳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거리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전망은 해봐야 하는 거지. 거기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니까 민주당도 신인이고 예. 뭐 국민의힘도 신인이고 이준석 대표 자체도 신인이기 때문에 세배서 세지서 소위 경쟁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남겨두고 봐야 하는 거죠. 종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저 후보하고 곽상원 후보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 우리나라의 정치가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는데 예. 거기에 새로운 세력이 가면 자연적으로 3자가 싸우게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금태섭 후보는 내가 보기에는 저희 종로의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지역을 잘 골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건 어떤 의미인 거죠, 그건? 뭐 그래도 이제 금태섭 의원도 저희 인물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 종로 유권자들의 성향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그래도 뭐 소위 정치적으로 좀 숙련이 된 사람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종로를 잘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저 민주당 이번 총선에 대해서 운동권 세력과 종북 세력의 합체를 저지한다. 저지해야 되는 선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운동권 세력과 종북 세력이라는 게 사실 민주당에도 지금 운동권과 종북 세력이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선거에 큰 이슈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예. 뭐 사실 당 대표가 누구냐는 그 자체가 그렇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공천까지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구에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경선 통해 가지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과거에 이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좀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후보 본인은 이제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에 계실 때 그때 서진 정책 추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선거판에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뭐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저희 국민의힘에서 서진 정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예, 선거 지금 이 공천 과정을 보면은 지난번 21대 총선 때 소위 미래통합당의 그러한 상황으로 다시 해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2978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청취자분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요? 예. 그동안 뭐 본인은 정치에 처음 돌아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는 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소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선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결정될 거라고 보지만, 그다음에 예. 본인이 과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당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는 그건 선거 이후에 판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질문 하나 더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한동훈 위원장 리더십 중에서 어느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라고 청취자분이 질문했어요. 나는 뭐 두 사람이 다 무슨 큰 리더십이 있다고는 보질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적에 굉장히 언론에서는 뭐 두 사람을 놓고서 그 사람들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에는 그 두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가보세요.